오늘 2월 10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37쪽을 보시고요. 우리 처음에 이제 스마트폰의 그 카메라에 관한 거 설명드리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긴 드렸는데, 중요한 거라서 한번 더 여기 책에 나와 있어서 한번 언급하고 갈게요.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할 때 주의사항이 좀 있어요.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서도 이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배터리 소모가 빠르다라고 되어 있어요. 배터리 소모가 크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완충을 하고, 완충하거나 완전히 충전하거나 아니면 보조 배터리를 연결한 상태에서 촬영을 해달라라고 책에 써 있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저장 공간의 문제예요. 저장 공간.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집에서 사진을 찍거나 여행 가서 친구들하고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거는 그렇게 배터리 낭비가 크지 않고 저장 공간도 문제가 아닌데, 이제 동영상인 경우에는 해상도에 따라서 저장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 이거죠. 저장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동영상을 1분짜리 촬영하는 게 아니라 10분을 촬영할 수도 있고 2시간을 촬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뭐 밤새도록 촬영을 해야 될 때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 우리 카메라로 말하면 필름이지, 필름. 필름이 몇장안 남으면 못 찍어요. 근데 이제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디지털 시대에는 필름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가 저장 장치에 저장을 한다 이거죠. 근데 대략 1시간이면 얼마큼 그 저장 장치를 차지하는지 그거는 우리가 몰라요. 해상도에 따라 달라져. 해상도에 따라서. 일반적인 해상도는 어떻게 했냐면 풀 HD라 그래요. 고화질로 하는데 1920에 1080 정도 해상도를 따져서 촬영을 하게 돼요. 근데 이보다도 해상도를 높이면 더 많은 저장 공간을 필요하게 된다 이거지. 해상도를 너무 높이는 것도 좋지는 않아. 그럼 해상도를 낮추면 저장 공간을 줄일 수는 있는데 해상도를 낮추면 화질이 떨어져요. 해상도를 낮추면 화질이 떨어져서 보는 사람이 싫어한다 이거지. 그게 문제야. 예를 들면 우리가 가정에 있는 텔레비전 큰거 있잖아요. 뭐 40인치, 50인치 이런 거로 선명하게 봐야 우리 옛날 드라마 보면 어때요? 화질이 떨어지죠? 그때는 드라마 촬영하고 방송국에서 사용하던 카메라들이 해상도가 낮았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러니까는 여자 배우들이 성형수술을 하고 보톡스 주사를 맞는 이유가 그거 같아. 카메라 해상도가 높아지니까 예뻐 보이려고 애를 쓰는데, 솔직히 요즘 카메라는요, 보톡스 주사 맞은 주사바늘 자국이 보일 수도 있어. 그게 문제야. 그런데 텔레비전 시장이 더 날로 좋아지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해상도가 높아졌어요.
지금은 이제 4K. 아까 여기 이제 메시지 보면 이제 Full HD라고 써 있는데 이거에 가로, 세로 두 배, 두 배. 네 배죠, 네 배. 우리가 보는 텔레비전보다 가로 두 배, 세로 두 배. 그러니까 네 배. 이로 요즘 방송이 나와요. 그걸 우리는 QHD라 그래. UHD, UHD.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HD에서 처음에 이제 SD였어요. SD에서 HD에서 Full HD로 가고 여기에서 이제 UHD.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냐? 8K로 가요. 8K. SD가 뭐냐면 DVD야, DVD. HD가 일반적인 디지털 TV. 요것이 이제 고화질이고, UHD는 최근 고화질이에요. 8K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8K는 텔레비전도 뭐 몇천만 원씩 합니다. 아직까지 8K로 디지털 방송을 전송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나는 8K 텔레비전을 샀다 하더라도 방송국에서 8K로 촬영을 했다 하더라도 이거를 통신으로 보내줘야 되잖아, 우리가. 그게 뭐 케이블 TV로 오는 경우에는 좀 상관없지만 공중파로 받으려면 용량이 커서 못 받아. 이제 만약에 8K로 텔레비전이 활성화 이제 되고 하면은 그냥 젊은 친구들, 뭐 10대 어린 걸그룹이나 20대 초반의 젊은 연예인들은 괜찮지만 40대, 50대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그 연예인들, 여배우들은 얼굴을 바꿔야 돼요. 얼굴 아예. 뭐 화장을 해도 속된 말로 뭐 떡칠을 하게 되면 다 그게 보인단 말이야.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는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예를 들면 이제 뭐 다큐멘터리 영상이나 이런 거, 특별한 경우에는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영화 같은 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8K로 볼 수는 있겠지만은 일반적인 영상은 8K로 안 해요. 저도 8K로 본 적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8K를 지원해요. 얘는 지원하는데 8K로 아직 촬영을 안 해봤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튜브에서도 8K로 영상을 올리질 않아요, 사람들이. 조심스러워, 8K가. 자, 그러면 우리 책에 있는 대로 한번 볼게요. 여기 가서요. 우리 카메라 있잖아, 카메라. 카메라를 가면 저 꼭대기에 톱니바퀴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톱니바퀴 그림. 톱니바퀴 그림 찾으셨어요? 누르시면 예전에는 여기에서 지정을 했었어요. 사진이나 동영상의 해상도를 여기서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나오고요. 여기 사진이 아니라 동영상이란 데를 터치하면은요, 저 상단에 떠요. 저 상단에. 이렇게 FHD 30이라고 떠요. 사진이 아니라 동영상 모드로 가셔야 돼요. 과거에는 톱니바퀴 그림을 눌러서 이 톱니바퀴에서 여기에서 해상도를 조정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밑에 사진에서 아니라 동영상을 누르면 꼭대기 위에 FHD 30하고 나와요. 얘를 눌러 보시면 HD, FHD, FHD 60, UHD 60, UHD, 그 다음에 8K까지 나와요. 8K까지. 그러니까 8K가 우리 모니터 있잖아요, 이 모니터. 이 모니터가 1920에 2000 정도. 8000이면 어떻게 돼요? 이 모니터의 가로 4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좋아지냐면 우리가 이제 사물을 촬영했는데 이 사물을 지금 보시는 화면보다 가로 4배, 세로 4배, 16배 더 선명하게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추측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해상 영상도 영상을 못 보셨을 테니까는. 그러니까 텔레비전이 좋아지면 텔레비전 광고하잖아요. 삼성에서 LG에서 텔레비전 광고할 때 화질이 좋아졌어요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거든요. 혹시나 여러분이 삼성전자나 LG전자 그 서비스센터나 매장을 한번 가보시면 텔레비전이 창문만한 거 이렇게 이 스크린만한 거 이렇게 전시해놓고 파는 거 있어요. 거기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리모컨을 눌러서 텔레비전을 볼 수가 있는데 화려해요, 화려해. 황홀해. 황홀해.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형광등을 켜거나 햇빛이 들어오면 텔레비전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요즘 거는 주변이 밝아도 텔레비전이 선명하게 잘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8천만 원 막 이래. 텔레비전 한 대가 8천만 원. 로또 당첨되면 한 두 대 살 거야. 그전에는 못 사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24, 30, 6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FHD에 30, FHD 60, 뭐 이런 숫자가 보인단 말이에요. 숫자. 이걸 눌러주면 이 바뀌어요. 근데 30으로 쓰는 게 가장 좋아, 일단은. 우리 책에도 그런 말이 적혀 있는데, 이 30이 뭐고 60이 뭐고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은 나오는데, 30프레임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해요. 30프레임. 우리 이제 책에서는 FHD 30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30. 이거는 이제 프레임이 30이다. 이런 얘기인데 도대체 무슨 말이냐? 1초에 30개의 정지 사진이 움직여서 동영상처럼 보이게 되는 원리예요. 이게 저 말 자체도 어려워요. 혹시 영상의 필름 보신 적 있어요? 영상의 필름? 영상의 필름이 이렇게 좁은 거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빛을 비치잖아요. 이렇게 빛을 비치면 극장 저 뒤편에서 빛을 비치면 앞에 화면에 나타나잖아요. 일반적인 영화의 경우에는 1초에 24장이 움직인다. 드라마의 경우에는 1초에 30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는 거하고 집에 있는 텔레비전으로 드라마 보는 거하고 화면이 좀 달라, 느낌이. 그러니까 24장으로 보이는 것보다 30장으로 보니까 부드러워요. 그래서 왠지 우리 극장에서 영화를 보면 영화가 좀 딱딱한 분위기처럼 드나가요, 화면이. 네, 예를 들어서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하면 더욱더 부드럽게 촬영이 되고 이게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카메라에 가서 FHD 60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로 촬영하면 더 부드럽게 촬영이 돼요. 41쪽을 보시면 이제 화면에서 피사체를 담는 방법이 나와요.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거죠. 화면에 피사체를 담는 방법이 나와요. 피사체라는 건 내가 촬영하고자 하는 대상이 피사체예요. 우리가 가족을 찍는다 그러면 가족이 피사체가 되고 강아지를 찍는다면 강아지가 피사체가 되겠죠. 여기에 용어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클로즈업. 그러니까 익스트림 클로즈업이 있고 익스트림 클로즈업이 있고 클로즈업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바스트샷. 그다음에 이제 웨이스트샷, 니샷. 뭐 이런 말들이 나와요. 풀샷. 풀샷은 이제 전신을 촬영해요. 전신. 풀샷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담는 게 풀샷이고요. 니샷은 무릎 위로. 무릎 위로 촬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 위서부터 머리에부터 무릎까지만 촬영하는 게 니샷. 웨이트샷은 허리. 머리에서 허리까지 촬영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가슴 위로. 허리 밑으로 뭐 다리를 찍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바스트샷은 상체. 가슴 위로 찍는다고 보시면 되죠. 가슴 위로 촬영하는 거. 클로즈업은 이제 얼굴. 얼굴을 중심으로. 얼굴을 찍는다 그러면 이제 얼굴을 찍는 거고, 만약에 내가 손이 부르르 떨리는 장면을 찍고 싶다 그러면 손만 이렇게 확 대서 찍는 게 클로즈업이에요.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막 대화를 하면서 얼굴에 막 화가 오르는 장면들이 있잖아. 그런 그건 얼굴을 클로즈업 하는 거야. 영어로 이제 시 클로즈업이니까 이제 시라고 써놓고 이렇게 하면 이제 아 이거는 카메라 감독님이 클로즈업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고, 바스 샷 그러면 이제 상체 위로 찍는 거니까는 일상적인 대화하는 장면 같은 거. 그다음에 저 멀리 누가 오는 장면을 찍는다 그러면 풀샷. 풀샷 밑으로 더 내려가면 롱샷. 롱샷은 이제 배경을 중심으로 촬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장면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식탁 앞에 앉아서 밥을 먹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식당 모습도 촬영해야 되고 식탁도 촬영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롱샷. 그 다음에 이제 익스트림, 롱샷. 그러면 이제 이거는 야외 촬영할 때. 금강산 12,000봉을 찍는다 그러면 금강산 전체를 쫙 찍어야 될거 아닙니까? 이런 거. 익스트림 클로즈업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눈동자만 크게 클로즈업. 클로즈업 해가지고 촬영하는 거. 예를 들어서 어느 여배우가 막 눈물을, 닭똥같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전신을 찍으면 우는 장면 느낌이 없잖아. 그러니까 눈동자에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만 클로즈업에서 찍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기들이 하품을 할 때는 어떻게 찍어야 돼요? 입모습을 찍어줘야지, 하품할 때. 이게 손을 찍거나 발 찍으면 의미가 없잖아.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마당에서 강아지가 막 뛰어다니는 장면을 찍으려 그러면 롱샷 이렇게. 거기 대표적인 그림들 나와 있죠. 그렇게 41페이지 그림 보시면 대부분 나와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찍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앵글이란 말이 나와요. 앵글. 앵글은 이제 카메라의 시선이에요. 카메라의 시선. 예를 들어서 아이 레벨이라고 하는 거는 눈동자의 높이. 눈동자의 높이를 맞추는 거지. 우리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우리가 어떻게 찍으면 될까요? 아이들은 어른보다 작으니까 엄마가 아이를 찍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엄마는 서 있고 아이는 서 있어도 엄마보다 작으니까 엄마가 위에서 아래를 찍겠죠? 이게 하이레벨이야, 하이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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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아래로 촬영하는 거.
로우 레벨도 있어요. 로우 레벨. 로우 레벨은 뭐냐면 아래에서 위로 촬영하는 거지. 아래에서 위로 촬영할 때는 어떤 경우 촬영할까요? 여러분들 그 옛날에 그 사극 드라마 같은 거 있잖아요. 사극 드라마를 보면 왕이 신하를 내려볼 때는 어떻게 내려다봐요? 내려다봐요? 올려다봐? 왕이 올려다보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서 여봐라 하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카메라 감독님이 왕의 시선에서 신하를 촬영할 때는 아래 방향을 놓고 찍어야 되고 신하 입장에서는 왕을 쳐다볼 때는 위를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올려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한다? 로우 레벨로. 그러니까 아이를 찍어줄 때는 엄마가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찍어주면 어떨까? 아이랑 눈높이가 맞겠죠. 그렇죠? 그게 제일 좋아. 그게 아이 레벨이야. 특히 위에서 아래로 찍으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카메라 렌즈하고 거리가 멀어지면은요, 작게 나와요. 카메라랑 가까우면 어떻다? 크게 나오지. 원래 크기대로 나오는데 멀어지면 작게 나오니까 엄마의 시선에서 아이들을 촬영할 때 이제 쓰게 되는데, 문제는 아이의 머리가 크게 촬영돼요. 일명 대갈장군으로 나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니까는 카메라랑 가장 가까운 데가 머리잖아. 그렇죠? 로우베레는요, 이제 이거는 이제 밑에서 위로 찍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리가 길게 표현돼요. 그 사람이 서 있는데 사람을 좀 다리를 롱다리로 쫙 촬영하고 싶다 그러면 약간 밑에서 위로 올려보는 방향식으로 찍어주면 다리가 길게 나와요. 근데 대신에 이제 상대편이 여성인데 짧은 치마 입고 있으면 안 좋지. 그때를 조심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의상을 입고 있을 때 약간 밑에서 위로 바라보고 찍어주면 늘씬하게 나와요. 근데 대신에 발이 크게 보일 수는 있어. 발이. 밑에서 찍으니까 다리 쪽이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권투 선수는요, 어떻게 찍냐면 글러브를 끼고 카메라 렌즈 앞에다 글러브 주먹을 이렇게 가까이 대고 찍어. 그럼 주먹이 왕주먹으로 나와. 똑같은 우리들 주먹하고 비슷할 텐데 카메라 앞에 손이 나와 있으니까 손이 크게 나와. 그래서 예전에 어떤 작가가 이제 권투 선수 사진을 찍어줬는데 그렇게 찍어줬어. 그래갖고 이제 상대편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한테 챔피언에 도전을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 그 챔피언의 모습을 보니까 주먹이 왕주먹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겁을 지어먹었다는 거예요. 겁을. 물론 우리 선수가 잘하는 것도 있었지만 겁부터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주먹이 저렇게 왕주먹인 사람하고 싸우면 나는 아마도 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지. 아이들 찍을 때는 어떻게 찍어야 될까요? 아이들하고 어디 야외 나가서 놀러 가서 사진을 찍어줄 때는요, 엄마가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아이들하고 높이를 맞춰주고 찍든지 아니면 아이들을 계단에 올려놓고 찍어야 돼. 그래서 엄마가 아이들보다 밑에, 시선이 밑에 있을 때 찍어주면 밑에서 아이를 위로 올려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아이가 크게 나와요. 같이 나란히 어깨동무 찍을 때는 방법이 없지. 안고 찍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지만은 아이를 독사진을 찍어줄 때는 그렇게 찍어주는 게 좋더라 이거지. 이거를 우리가 잘 몰라서 그냥 찍으니까 특히 애기들은 머리가 아주 큰 대갈장군으로 나와서 안 이쁘게 나오더라 이거지. 그런데 더 어려운 말이 나오네요. 43쪽에 더 어려운 말이 나와. 뭐가 나왔냐면요, 헤드룸 이런 말이 나와요. 헤드룸. 노즈룸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헤드룸이라는 말은 도대체 뭐냐 이거죠? 자, 헤드룸은 뭐냐면
머리 위에 여백을 두자. 우리 그 43쪽에 보면은 남자 선생님이 이렇게 창가에 뭐 사진을 찍고 있는데 머리 위가 답답하죠. 너무 딱 꽉 차가지고. 이렇게 찍으면 보는 사람이 답답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친구들과 모임이 있으면 이제 친구들 모임에 또 나갈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럼 이제 얼굴도 좀 이렇게 외모세를 고쳐야 되고, 의상을 갈아입고 이제 외출을 하시겠죠. 그렇죠? 친구들 만나고 차 한잔 하시고 이제 식사를 하시거나 들어오시거나 이렇게. 그럼 하루 일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촬영하는 게 브이로그예요. 튜토리얼은 뭐라고 그랬어요? 튜토리얼은 뭐를 설명해 주는 거라 그랬죠? 튜토리얼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설명. 예를 들어서 나는 저런 거 잘하시는 분 있잖아. 매듭, 전통 매듭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라든지 수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뜨개질, 이런 거 보여주는 것도 튜토리얼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만의 노하우를 영상으로 제작하는 거 굉장히 인터넷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우리 집 막둥이 머시마가 취미 중에 하나가 십자수 놓는 거예요. 십자수를 놓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요즘 들어와서 새로 도전하는 게 뜨개질을 하더라고. 남자애가. 그리고 페이지 넘겨보시면 무슨 말이 나와 있냐면 리뷰. 리뷰는 뭐예요? 제품을 설명하는 거야. 제품을 설명. 이번에 갤럭시라는 삼성이라는 회사에서 갤럭시 S23이 새로 나옵니다. 저도 그거를 이제 미리 주문하려고 상담을 했는데 마이크로 SD 단자가 없대요. 보조 메모리 꽂는 데가 없대요.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그래서 취소를 했어요. 실제 제품은 한 150만 원인데 선주문을 해서 이렇게 하면 미리 주문해서 하면은 뭐 보조금하고 뭘 해갖고 한 60만원이면 산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제가 사용하고자 하는 기능이 없으니까 취소했어요. 근데 이제 다음에 그 제품을 사려면 150만원 주고 사야 되겠지 뭐. 아니면 또 몇 년 후에는 또 그보다 더 좋은 새로운 제품이 나오겠지 뭐. 그때 가서 사든지 하면 되니까 별로 고민을 안 하는데, 그때 이제 언박싱 제품을 받을 거 아닙니까 택배로? 그럼 박스를 개봉을 해요. 박스를 개봉해서 이제 안에 있는 물건을 알려주겠죠. 이게 갤럭시 S23입니다 라고 하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새로운 기능이 어떤 게 있는지를 컴퓨터로 연결해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그러면 그게 리뷰가 되는 거예요. 리뷰 잘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여러 명 있습니다. 그런 리뷰 잘하는 유튜버들한테는요 이런 신제품들을 회사에서 공짜로 줘요. 그리고 이제 좋다 나쁘다를 평가를 해달라고 하는데 간혹 이제 회사에서 좋게 얘기해달라고 한대요. 그럼 거기서 대놓고 얘기를 해요. 회사에서는 좋게 얘기해달라고 했지만 나쁜 거는 나쁘다고 얘기를 해야지 좋게 표현할 수는 없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아주 두려워하지.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 인터넷이 가격대가 다 다르고 속도가 다른데 가장 비싸고 가장 성능이 좋다고 하는 인터넷을 설치를 했는데 너무 속도가 느린 거야. 그래서 이제 측정을 해뒀더니 너무 싸구려 제품으로 품질을 보내주더라고요. 인터넷 속도가. 그래서 이제 KT라는 회사에다가 항의를 했대. 그 이제 KT가 뒤집어진 거지. 인터넷상에 다 떴으니까 그 영상이. 그러니까 정보통신부에서 실태 조사를 나간 거야. 그래서 뭐 벌금 내리고 뭐 하고 뭐 하고 굉장히 그래서 그 사람한테 보상도 해주고 원체 우리나라 유명하신 분이야.
그 사람이 이섭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 리뷰 유튜버예요, 리뷰 유튜버. 대학 4학년 2학기 때 대학교를 휴학하고 유튜브를 시작했대. 구독자가 200만 명이야. 그럼 매달 벌어들인 돈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 소리를 소문 네. 시간도 다 됐어요. 그렇죠? 자, 이제 오늘은 제가 실습을 못 해보고 그냥 기획도 설명을 위주로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습을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실습할 거를 미리 좀 볼게요. 소개하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 소개하는 영상. 리뷰죠, 리뷰. 리뷰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댁에 가스레인지가 있으면 가스레인지를 설명해도 되고, 이렇게 무슨 물병이 있으면 물병을 설명해도 되고, 여러분이 애지중지하는 그 가위 있잖아, 가위. 주부님들은 바느질 할 때서는 가위들이 있단 말이야. 실 바늘 같은 거. 이런 거를 소개해도 되고요. 그런 걸 한번 촬영해 보려고 그래요. 갖고 오시긴 불편하니까 집에서 한번 찍어 갖고 오세요. 재봉할 때 쓰는 이제 그 바구니를 저희도 와이프가 보면 바구니 이때 열어보면 실패들이 있고 색깔별로 실이 있고 바늘 굵은 거 얇은 거긴거 짧은 거 있고 골무도 있고 가위도 있고 쪽가위 일반 가위 이렇게 검은 가위 그런 거 있거든요 재단 가위 뭐 그걸 설명해 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지 오래된 후라이팬 같은 것도 좋고요 예전에 어떤 분이 아주 우리나라 초창기부터 사용하던 세탁기를 소개하는 영상이 있었어요. 저는 그걸 싫어했어요. 세탁기가 오래되면요, 전기요금 많이 먹습니다. 에어컨도요, 요즘 새로 나온 에어컨들은요, 전기요금 별로 안 먹어요. 예전에 날씨 더울 때 에어컨을 새로 들여놨는데, 옛날 에어컨 같으면 한 달에 한 150만 원 나왔을 텐데, 5, 6만 원도 안 나오더라고. 신제품들이 전기를 덜 먹어. 오래전에 사용했던 물건을 버리지 않고 쓰는 건 좋은 건데, 저는 그 찬성하고 싶지는 않고, 하여튼 뭔가 소개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한번 소개를 해서 갖고 와서 찍으셔도 되고, 큰 물건이 아니라면 재봉틀 같은 거 들고 올수 없으니까 재봉틀을 좀 촬영할 수도 있고 하니까 촬영해서 오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소품들은 갖고 오셔서 찍어도 될것 같아요.